네, 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렸던 시중에서는 조금 보기 힘든 그런 아이들을 언박싱 한번 했었잖아요. 네, 제가 지금 이쁜 분들을 선정을 해서 분갈이를 해봤습니다. 분갈이를 하면서 이렇게 예쁜 분에 당겨진 그때 언박싱 할 때보다는 좀더 예쁜 모습으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지금이 6월 초지만 6월 중순부터는 분갈이에 많이 조심해야 할 시기잖아요. 그래서 여름 분갈이법에 대해서 조금 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아이들, 예쁜 아이들을 어떻게 화분에 심겨졌는지 한번 먼저 예쁜 아이들을 소개를 한번 시켜드려보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품종. 가운데다 놓고, 요 분은 이제 흰색 바탕에 이렇게 그림이, 꽃그림이 그려져 있는 건데요. 옛날 뭐 한국 도자기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조금 지금 방울복랑을 제가 한번 가지고 나와봤어요. 요거는 이제 신품종 방울복랑이고, 지금 방울복랑은 요렇게 생겼거든요. 한번 자세히 보자고요. 좀더 동글동글하고, 크기도, 입장 크기도 엄청 크고, 여기가 꼭 방울복랑 금처럼 이렇게 금이, 안에서 올금이 나오고 있어요. 좀 착각을 하면 금이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금은 아니고 이게 신품종이라고 합니다. 개량된 거. 그래서 좀 옛날 방울복랑보다 많이 이쁘죠. 옛날 방울복랑도 참 복스럽고 예쁜데, 신품종 방울복랑은 더욱더 복스럽고, 금이 있으면서 또 저희에게 가격이 좀 싸죠. 제가 요거 8,000원인가 준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진짜 금이라면 몇십만 원 하겠죠. 근데 이제 진짜 금인 듯 금이 아닌, 네. 그래서 이렇게 예쁜 분에 한번 심어 봤어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요거는, 요것도 예쁘죠. 요거는 이제 로마예요. 로마인데 이제 보통 이게 에케베리아 로마거든요. 그래서 에케베리아 로마 ROMA라고 해가지고 발음으로 하면 로마라고 발음이 되는데 그냥 저희는 또 로마라고 하기도 합니다. 지금 저희 집에 왔을 때만 해도 이게 납작했었는데 옥상에다가 이렇게 놓고 햇빛에 달달 달구었더니 요렇게 얼굴을 고개를 아주 쫙 세웠네요. 아주 도도하게 예뻐졌어요. 네, 아이들이 다 이렇게 고개를 바짝 들어가지고 납작납작하지 않고 이렇게 몽골몽골 꽃처럼 꽃송이처럼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예쁜 분에 심었어요. 분도 예쁘죠? 잘 어울립니다. 제가 또 이제 특이하게 예뻐서 데려온 아이가 있죠? 요 아이입니다. 요 아이는 이제 요거는 이제 화이트 프린세스라 그래가지고 백설공주라는 이름을 갖고 있거든요. 일명 백설공주. 그래서 이게 이렇게 좀 하얀 백분이 굉장히 많아갖고요. 이거는 막 백분가루가 막 떨어져요. 이렇게 만지면은 백분가루가 묻어나더라고요. 다른 백분을 쓰고 있는 다육이들보다 유난히 백분이 많아요. 그래서 백설공주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이트 프린세스. 네, 모양도 참 특이하죠. 이렇게 잎이 옆으로 퍼지지 않고 위로 쭉쭉쭉 나면서 지금 이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났는데 여기 또 나면 여섯 개가 되고 이렇게 계속 나오면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아이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남아있는 화분이 있어가지고 롱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었는데 참 특이하고 이쁜 것 같아요. 화이트 프린세스. 백설공주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예뻐서 데려온 아이, 요거는 이제 집시예요. 집시도 보통 저희가 시중에서는 많이 보기가 힘들어요. 제가 집시를 몇번 사려고 했는데 진짜 이렇게 행운으로 만나가지고 요거를 데려왔거든요. 집시가 또 은근히 비싸요. 이게 16,000원인가 준것 같은데, 근데 화분이 네, 요 집시에 참잘 어울리는 집시 색깔이에요. 네, 화분을 굉장히 싸게 줬어요. 8,000원인데.
굉장히 넓적하고 요 집시 요 화분에 아주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 다음에 좀 특이한 아이, 그 보톡스 립스틱 해가지고 이렇게 좀 보톡스 맞은 그런 입술 모양을 하고 있어요. 립스틱, 보톡스 립스틱. 네, 근데 제가 요 신발 화분에 지난번에 호비 따귀는 심었었거든요. 양쪽에다가 제가 요렇게 심어주니까 또 그런 대로 잘 어울리네요. 이게 이제 신발 화분이 그렇게 큰 화분이 아니라서 이렇게 보톡스를 심으니까 또 은근 잘 어울립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이렇게 심었어요. 그래서 신발 화분에서 또 예쁘게 잘 자라기를 네,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요거는 이제 치설송인데 색깔이 조금 흑 치설송이에요. 치설송은 보통 이렇게 붉은색을 나타내잖아요. 햇빛에 달구면. 근데 이거는 흑색이에요, 흑색. 네, 블랙. 꽃도 블랙으로 필것 같습니다. 꽃은 아직 못 봤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 좀 특이해서 데리고 왔거든요. 또 햇빛에 달구고 꽃도 피우는 모습을 앞으로 차츰 보여드릴게요. 특이한 아이들을 분갈이를 했어요. 집시가 참 빨갛게 물이 잘 들었어요. 어쩜 이슬 끝하고 이렇게 이것도 이제 제가 집에 데리고 와서 햇빛에 좀 물을 들였거든요. 그랬더니 처음 데려왔을 때보다 아주 예쁘게 물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지금부터 여름 분갈이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이제 지금 요거 여름이라서 다르게 분갈이를 했어요. 좀 여름이니까 이게 통풍이 잘 돼야 되고 습기가 많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좀 상토를 조금 줄이고 마사를 옛날에는 3으로 했다면 상토를 2로 하고 그리고 마사를 8로 마사를 좀 늘려줬어요. 이렇게 통풍이 잘 되게 흙에다가 그리고 흙을 풀분해서 꺼낼 때 흙을 다 털어내지 않고요. 그 뿌리 부분에 흙이 묻어 있는 것은 털어내질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1분에 있던 그대로 잘 자라라고 그대로 심어줬어요. 네, 그래서 여름 분갈이법은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해주셔야 돼요. 보통 여름에는 뭐 분갈이를, 거의 안 하는 게 좋지만, 그래도 부득이하게 이렇게, 아우, 예쁜 화분이 있고 분갈이를 하고 싶어요. 근데 뭐 제가 이제 뭐 지난 몇 년간 분갈이를 해도 요 아이들이 물만 조심하면 전혀 문제될 건 없었어요. 분갈이를 해도 무방한데 이제 분갈이를 할때 조심해야 될 것이 그렇게 이제 마사를 조금 더 늘려주시고요. 풀분에 있던 흙을 다 털어내지 마시고 뿌리 부분에 있는 흙은 남겨두셔가지고 그대로 심어주시면 됩니다. 여름에 관리하시는 관리법 대로 통풍을 좀 많이 시켜주시고, 물은 데스 있으면 조심해 주시고요. 물을 주시되, 봄이나 가을처럼 흠뻑 주시면 안 되고요. 한30% 정도 주시면 됩니다. 여름 분갈이법 주의할 점, 또 여름 분갈이법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특이한 아이들, 예쁜 아이들 보여드리면서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 네, 로마, 집시, 네, 보톡스 립스틱. 네, 요거는 방울복랑 신품종, 치설송 신품종. 네, 요거는 화이트 프린세스. 요거는 다음 시간에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